47.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제곱에 적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암기 암기 암기. 근데 이게 의외로 이렇게 시험에 잘 나는 공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 원 여기에만 해당이 돼. 요원에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중심이 0,0인 원일 때만 요 공식을 쓸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잘날 수가 없겠지. 아무튼 요 공식은 외우는 거고, 참고 원 x제곱, 그러니까 이제 요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두 개. 플러스 1때 마이너스 1 때. 참고 원 x제곱 y제곱 r의 제곱에 적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는다고.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할때 기억을 원에 대입해.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동량끼리 묶어. 그럼 요거는 x에 대한 2차 반식 니은의 판별식을 뒤로 하면은 판별식이 나오. 야, 이거 4로 나왔더니 짝꿍 씻었다는 얘기야. 이게 판별식이야. 이게 접하니까 이 0이 돼야 되겠지. 0. 그래서 요게 0이 돼야 된다고. 0. 0.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전개를 하면은 n.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아, 그래서 요게 원이 나왔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 이렇게 두 개가 나와.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요 공식 자체가 요 원에만 쓸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이거는 외워. 근데 이거 공식을 만일에 외우지 못하면은 요 과정으로 풀어야 돼. 요 과정으로. 이걸 넣어가지고 제곱해서 판별식.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공식을 알면은 금방 풀고. 결론은 뭐냐? 암기다. 암기를 해라. 145번. 다음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거 기울기가 2란 얘기야, 기울기. 그럼 판별식을 이용하자. 그럼 판별식을 이용하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y는 2x 플러스 a로 놓는 거지. 자, 로 놓고 이 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그럼 x제곱, y에다가 요거 대입이지 2x 플러스 a. 그래서 2x 플러스 a 제곱은 9. 그럼 요거 이제 제곱을 전개를 한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하면 요게 나와. 그럼 요게 판별식을 d라고 하면은 아, 요 4로 나눴네. 이거 짝수홍식 썼다네. 짝수홍식. 그래서 요게 나와. 그러면 요게 그 접선이잖아. 접선. 접선이니까 접해야 되거든. 접. 그러면은 판별식을 때리면은 0이 돼야 되지. 0. 해가 하나니까 0. 따라서 아 이거 계산해야겠네. 그러면 4a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45는 0. 그러면은 a제곱은 45가 돼. 그러면 a제곱은 45니까 a제곱은 45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따라서 x는 아까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아 2구나 2.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 판별식. 자, 이게 이제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이다.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자, 공식. 공식 이용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R은 3이고 M은 2니까, 아, 공식은 이거였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요 공식. 그러면 m에다가 그럼 저기 기울기 2구 플러스 마이너스 r은 3 넣는 거지 3. 그다음 m의 제곱 플러스 1. 그 뭐가 돼? 2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그치?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식을 몰라도 문제는 풀수 있다. 그럼 아까처럼 판별식 이용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 답은 나온다. 가로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m은 3. 그럼 판별식 이용하자. 그럼 여기 기울기가 3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3x 플러스 b로 하자, b. y좌편. b. 그러면은 요걸 이제 그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 대입을 하면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b의 제곱은 4. 이거 연립을 한거 연립. 연립. 자, 그다음 전개해. 그 x제곱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6 xb 더하기 b의 제곱. 이거 이항해.
마이너스 4는요. 이거면 이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잖아. 그러면은 동량 계산, 그럼 10x 제곱 더하기 6xb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러면은 요거, 그럼 요 놈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 해가 한 개가 나와야지. 이 접한다며. 접하니까 요 원하고 요 직선하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하나야 되거든. 하나. 그러니까 해가 한개 나와야 돼. 그럼 판별식. 그러면 A는 10, B는 6B니까 야, B-로 하자. 3B. 3B. 짝수 공식. C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거든. 그럼 B-제곱하면은 3B. 3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0 곱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뭐가 나와야 돼? 10, 0 나와야 된다, 0. 판별식 0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해가 하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결하면은 9B의 제곱 마이너스 10B의 제곱 플러스 40은 0. 그럼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0은 0. 야, 그럼 B의 제곱은 40이네. 따라서 B는 루트 4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루트 10이 되나? 그치, 2루트 10이 되는 거지.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나왔지. 따라서 답이 뭐가 되냐?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된다. 이게 답이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판별식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내가 푸니까 이렇게 금방 나오는 것 같지? 학생이 한번 풀어봐라. 이게 쉽게 나오나?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야 돼. 공식. 자, 이번에는 공식을 이용하자. 공식. 그치. 공식을 이용하려면 공식을 암기를 해야겠지? 뭐 지금 암기 못 하더라도 시험 때까지 암기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다. 이렇게. 그럼 y는 mx, m이 3이잖아. m이 기울기야. 야, 참. 아예 r도 구해야겠다. 그럼 m은 3이고 r은 이제 반지름이잖아. 이게 4니까 반지름은 2네. 그래서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참 r은 2 루트 m의 제곱. 그 그러니까 3의 제곱이지. 플러스 1. 야, 그래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라. 야,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냐. 얼마나. 그 공식을 암기해라. 암기. 뭐잘 나오는 분잘 사용하는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을 암기하는 순간 문제풀이는 굉장히 쉬워진다. 가로 3번 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m은 이게 판별식 이용하죠. 판별식. 그럼 이제 기울기가 2니까 우리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을 y는 2x 플러스 b로 놓고 푸는 거야. b로.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대입이지, 대입. y에다가 y 대입하면 이거 연립을 하는 거지, 연립.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의 제곱은 1. 그러면 이제 전개해. 그럼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xb 더하기 b의 제곱. 그다음에 1 이항. 그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지. 그러면 이제 동량 계산. x제곱 더하기 4x. 그럼 5x제곱. 이거 5x제곱이라고 쓰자. OX제곱.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OX제곱이라고 바꿔주고, OX제곱. 그러면 이제 연립을 했을 때에, 이거는 접선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와. 연립은 한 개지, 한 개. 그 근이 한 개가 나와야 돼. 근이 한 개. 따라서 판별식을 때려야 되잖아, 판별식. 그러면 A는 5, B는 4B니까 B-로 하자. 짝수 공식. 2B. C는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 판별식.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B다시 제곱하면은 2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5 곱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0. 판별식 0 나와야지. 그냥 한개 되네.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하면은 4B의 제곱 마이너스 5B의 제곱 플러스 5는 0. 동량 계산. 그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5는 0. 그 B의 제곱은 5네. 그렇지? B의 제곱은 5라고. 따라서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야, B가 나왔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면 이제
B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풀수 있긴 있지. 이 짓을 하면은. 그러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자, 공식 이용. 공식. 그 공식이 뭔데? 요거. 그러면은 그 m은 2고, 그럼 r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야, 1이지, 1.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 y는 mx. 그럼 2x. 플러스 마이너스 r은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루트 m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이지. 똑같이 그 답이 똑같잖아.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똑같이 똑같다. 그냥 공식 암기해라. 시험 전까지만 암기하면 돼.